7월 22일 법학용 사회연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를 봉송하겠습니다.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가 가장 그 마음 깊이 새기는 그 경전 공부의 방법으로서 사경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처님의 경전을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읽는 방법도 있고 또 사경을 해도 그 그냥 그림 그리듯이 글자의 의미도 모르고 또 사경하는 그런 경우도 또 들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사경은 마음도 물론 제일 잘 집중이 되는 일이고 또 뜻을 이해하는 데도 제일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우다마 보살님이 그 사경을 해서 보내왔는데 어떻게나 정성을 들여서 사경을 그 했는지 화엄경을 그렇게 이제 쭉 써요. 쓰다 보니까 뭐 글도 물론 잘 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은 뜻도 마음에 와닿으니까 한자 한자가 그야말로 부처님을 모시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사경이 됐더라고요. 너무 아주 신심도 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경은 그만치 기도가 잘 되고 또 집중이 철저히 잘 되고 우리 마음을 거기다가 모으는 그런 그 방법으로서 제일 좋은 수행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화경도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서 84,000 법문을 경전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우리 불법에는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 가운데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훌륭한 경전이 뭐냐? 선조 고산, 후조 고사이라 해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다 펼쳐놓으신 그런 그 가르침은 화엄경이다고 해서 해가 맨 처음 뜰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뜨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장 높은 봉우리에 이제 참 그 비치는 게 신비하고도 아름답고 비로소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최정상의 가르침이 이제 화엄경이다. 그다음 법화경은 이제 후조고사이라 해가 넘어갈 때 또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치고 해가 지잖아요. 옛 그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평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법화경은 또 그 궁극적 차원은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 평생 설법하신 것을 전체 총망라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결론은 일불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귀결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금강경이에요. 중간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금강경은 해가 중천에 뜬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강경 그건 이제 반야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양은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600권이나 돼요. 권수가. 화엄경 그래봐야 뭐 81권이고요. 법화경 그래봐야 7권이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600권이나 됩니다. 그 600부 반야경 그래요. 그중에 이제 한 권이 577권째인가 한 권이 우리가
잘 아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이제 그 중에 한 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도 화엄경 못지 않은 아주 수준 높은 내용이고, 그것을 이제 그러면 그동안 뭐 왜 가장 높은 법문만 하지 왜 그렇게 잡다한 그런 84,000 여러 가지 법문을 그렇게 펼쳤느냐? 그 우리가 공부한 그 지난 시간 그 바로 전에 제목이 뭐죠? 삼승법을 만든 까다 그랬어요. 삼승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삼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원을 낮춰가지고 성문영각 보살 이렇게 이제 해서 삼승법이라고 하는데, 그 방편으로 만든 그 온갖 84,000 법문들을 왜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뭐 부처님 이야기만 계속하면 되지. 불교가 마음이라면 마음 이야기만 하지 무슨 인연 이야기라든지 업이 어떻다느니 무슨 뭐 환생이 어떻다느니 뭐 무슨 뭐 팔정도가 어떻다느니 육바라밀이 어떻다느니 그런 이야기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런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승법을 말한 까다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한 줄을 썼는데, 단 이 지혜 방편으로 삼계 화택에서, 우리는 모두 삼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삼계라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아주 그 보통 사람들은 전부 욕심의 세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욕계라 그래요. 거기서 조금 차원 높은 사람들은 이제 예술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 있다든지 하는, 그건 이제 색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을 이제 무색계다. 그래 봤자 그것은 역시 이제 이 세상, 그 중생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모두가 불이 타고 있는 집에서 철없이 이제 날뛰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 이제 저 앞에서 비유로 여러 번 나왔죠. 삼계화택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삼계화택에서 산다. 그래서 발제 중생하여 중생들을 다 거기서 불타고 있는 집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하기 위해서 위설 삼성인 삼성, 삼성법을 말한 까닭이라고 했으니까 삼성법인 성문, 벽지불, 불성,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삼성이라 그래요. 보살성이라고 안 하고 혹은 보살성이라고도 말했는데, 여기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하고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하고 달라요.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그럼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고,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도 포함되고, 두두물물 모든 중생이 신불급 중생 시삼부차별 그러잖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이 주의라. 신불급 중생 마음과 우리 마음과 그리고 부처님과 그리고 중생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동격이에요. 동격으로 보는 거라. 우리 마음하고 또 중생이라 해도 좋고 또 중생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가장 높이 받드는 부처님까지도 동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승불교의 사상이라. 소승불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 근데 여기서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격인 부처님이 아니고 오직 한 분뿐인 석가모니 부처님인 그 부처님을 불성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대승불교의 부처님이 아닌 그냥 대소승에 다 통하는 그런 게 석가모니 부처님인 불성, 이 셋을 설하게 됐다. 성문하고 벽지불. 성문은 부처님 앞에서 자나깨나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경전 공부하고 설법 듣고 또 이제 사경하고 이게 이제 우리 성문 입장이에요.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우리 정성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그 수준,
그 다음에 벽지불은 이건 이제 연각 또는 독각 이런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세상 이치를 관찰하고 사유하고 명상하면서 세상 이치를 명상해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연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세상 이치는 전부 연기로 됐다, 인연으로 됐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인연으로 됐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깨닫는 거죠. 연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불교 이야기 하면은 연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그 도리를 연기의 도리를 인연의 도리를 인과의 도리를 전부 같은 뜻입니다. 다 포함돼요. 그 도리를 스스로 가만히 사유하고 관찰해서 깨닫는 그런 그 차원을 벽지불 또는 독각, 연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성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한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삼계 화태에서 꺼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그 한자하고 그 다음에 다음 두 줄까지를 읽겠습니다. 두 줄 것까지를 같이 읽죠. 이작시연 하되 여덩은 막득 막주 삼계 화택하고 물탐 추패인 색성향 미초야 하라. 약 탐착 생애면 즉이 소소리나.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그래 이제 삼성을 설했는데 삼성을 설하게 됐다라고 하고 이작 시연하되 다시 이제 말하기를 여등은 막득 낙주 삼계 화택하고 그랬어요. 막 하지 말라. 삼계 화택에 즐겁게 머물지 말고 거기에 살지 말고 그 말입니다. 낙주. 삼계가 뭐 인생살이 사실 따지고 보면 고생투성이고 참 안 좋은 것도 그렇게 많은데도 간혹 좋은 일들이 있고 그런 대로 뭐 달콤한 일도 있고 뭐 가정이다 무슨 뭐 어떤 명예다 뭐 경제적인 것이다 그 조그만 마음에 그 마음에 만족하면은 그런 대로 또 살만한 곳이라고 여겨가지고 아주 거기서 이제 폭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낙주야. 폭 빠져 있는 거. 삼계 화택에 폭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뭐 그 스스로 어리석든지 어떤 인연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업을 잘못 지었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사느라고 살았는데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한에 사는 사람은 남한에 사는 사람대로 이게 공업이야. 또 개인적인 업을 이제 별업이라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그 전쟁을 다 겪은 사람은 공업이야. 같은 업이라 한 나라에 살아도. 또 한 나라에 살아도 그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도 있어. 다른 저기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건 별업이라 그래. 특별한 다른 업이야.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렇게 이제 같이 그렇게 같은 공동적인 업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 살면은 공동적인 그런 업이 개인의 업도 있지만은 또 공동적인 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당한다고. 아, 그 참 억울하죠. 그런 것은 억울하지만은 뭐 그것도 또 공통적인 업도 역시 업인 까닭에 피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머물지 말고 또 물탐 추패인 추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추는 거칠다. 폐는 아주 폐단되는 거, 폐단이 되는 거. 추패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아니한 경계들, 좋지 아니한 경계들인 그런 그 색, 성, 향, 미, 촉 이것을 탐하지 말라, 물탐 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전부 색, 성, 향, 미, 촉에 탐하는 거예요. 색은 뭡니까?
물질이다. 전부 물질에 탐하는 거죠. 첫째 물질 좋아하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소리, 예. 뭐 법문 소리 탐하는 것도 역시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예. 자기 칭찬해 주는 소리. 예. 자기는 뭐 형편없는데도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고 이쁘다고 칭찬해 주고 아주 점잖다고 잘났다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 저 사람이 틀림없이 거짓말인데도 그래도 듣기 좋은 거야. 이것도 또 탐하는 거, 소리를 탐하는 거. 또 음악 소리에 또 그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노래다, 무슨 뭐 다른 그 훌륭한 뭐 클래식이다 등등 그런데 탐하는 사람이 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첫째는 물질이고 그 눈이 제일인 거야. 아니 비설신이 상대잖아요 전부. 뭐니 뭐니 해도 눈이 제일이라. 그러니까 귀 어두운 사람하고 눈 어두운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쁠까? 100번 눈 어두운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더 안 좋은 거지. 그 말 안 하고 귀 못 듣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야. 근데 눈 어두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가가지고 그 통역이 없으면은 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좋은 경치 설명하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그거 귀머거리지 뭐요 결국. 그래서 색다음에 성이야. 그 다음에 향기 못 맞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또 이 저기 그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했는데 인도에는 그 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나라라. 향을 뭐 만들고 바르고 뭐 뿌리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향도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요즘 뭐 들어 이제 뭐 다도식으로 향을 이제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또 이제 향도라 해가지고 향을 착 피워놓고 뭐 그것을 이제 그 향기를 감상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와 같이 향기도 이게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안, 이, 비, 코의 대상이죠. 코의 대상. 그 다음에 미는 이제 맛보는 거, 맛 밑자인데 혀의 대상인 거라. 설, 혀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촉은 이제 신, 몸의 대상이라. 지금 뭐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시원한 게 좋다고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또 밖에 나가서 더우면 이제 더운 것도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시원하게 하려고. 추울 땐 또 그 반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추폐한 일이라 아주 거칠고 못 쓸 것이다. 정신세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정신세계. 이 불법 공부해가지고 정말 그 어떤 삼매에서 어떤 맛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 깨달아서 맛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물질이 좋든 소리가 좋든 향기가 좋든 맛이 좋든 뭐 몸에 닿는 어떤 촉감이 좋든 간에 이 정신 차원하고는 이건 다른 거야. 그래서 추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으면은 그야말로 참선 열심히 하고 또 경전에 아주 그 환희심을 느끼고 어떤 신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 춥든 덥든 그거 뭐 몸에 병이 안 날 정도면 아무 관심 없어요.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 또. 저 우리 그 티벳 불교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몇 달씩 이렇게 또는 몇 년씩 이 오체 투지하면서 저기 티벳 라사 그 포탈라 궁전을 향해서 그 절하면서 가는 사람들 있죠. 그 얼음길, 자갈길, 뭐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세멘트길, 뭐 아스팔트길, 뭐 어떤 길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절하면서 그렇게 몇 달 며칠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고생스러운 게 문제가 되냐. 오직 정신세계에서 사는 거야. 정신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 절하는 그 환희심, 그 신심, 그게 좋기 때문에 몸이 고생스러운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품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절 한 번 하는데 뭐 돈 1달러씩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보상도 없어.
그런데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 환희심, 그 신심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색, 아무리 색이 물질이 좋다 한들, 아무리 소리가 좋다 한들, 아무리 향기가 좋다 한들, 아무리 맛이 좋다 한들, 아무리 촉감이 좋다 한들, 그런 차원의 어떤 그 종교적인 신심의 차원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런 것을 추피한 것이다. 아주 말하자면 그 걸레 같은 것이다. 추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능마와 같고 걸레와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그런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뜻이요. 우리가 그 살아가는 것하고는 영 거리가 멀죠. 부처님의 말씀은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색성향 위초 이걸 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탐하는데 그러한 것을 초월한 세계, 그러한 것을 초월한 세계를 세계에 눈을 뜨라 그런 거예요. 그래 정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거 다 초월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특히 그 티베트의 신심이 높은 그 불자들은 보면요 정말 아주 그런 다른 차원에서 살아. 그 고향에서 아주 힘들게 아주 가난하게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데 그래 어떻게 어떻게